어떻게 된 거야? 아저씨가 아파서요. 열이 막 펄펄 나는데 못 일어나시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더니 몸살이래요. 아 맞다. 아주 아주 극심한 몸살이요. 근데 나한테 전화 안 했어. 전화번호 모르잖아요. 우리 아버지 핸드폰 있잖아. 아... 급해서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. 죄송해요. 근데 넌 여기 왜 온 건데? 아, 오빠가 저때 빌려줬던 손수건 돌려주러 왔다가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 갔었는데요. 거기 안 나온 데서 아저씨 클럽 갔더니 거긴 그만뒀대고. 그래서 온 거예요. 손수건만 두고 가려고 했는데 슈퍼 아저씨가 부침개를 놓고 가서요. 절대 스토커 짓 아니에요? 그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 알았다. 어쨌든 고맙다. 아버지 돌봐줘서. 아니에요. 병원비 택시비 얼마 들었어? 아, 안 줘도 돼요. 얼마 안 들었어요. 주세요. 받을게요. 제가 이제 돈지랄하는 버릇 고쳤거든요. 다음에 밥 사주면서 줄게. 진짜요? 야, 청소에 빨래까지 신세졌는데 원금으로 되겠어? 언제요? 아저씨도 저러신데 들어가 보세요. 이 동네 밤길 왜 져서 안 돼? 택시 타고 갈 거지? 네. 근데 아저씨가 저렇게 아프면 오빠 여자친구 불러서 좀 봐달라고 하지. 오빠 여자친구는 의대생 아닌 것 같던데. 너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 했어? 오빠 여자친구 본 거요? 안 했는데요? 앞으로도 하지 마라. 저 여기 떠나도 돼요? 그런 말 아니었거든. 뭐 어쨌든 그러니까 오빠 제가 싫은 건 아닌 거죠? 좋지도 않아. 어쨌든 싫은 건 아니잖아요. 좋지도 않다니까. 타 얼른. 근데 여자친구는 아저씨가 반대하는 거예요? 타. 아, 타 빨리 타.